동주거고 와쪽에 잡은 거 있죠. 고놈 육수 내고 고놈 알맹이 하고 해서 밀가루 반죽할 때 보리 새싹 순 가루 요놈 섞어가지고 색깔을 이쁘게 좀 내가지고 입반죽하려고 물을 좀 끓이고 있습니다. 요 소금을 약간 요 정도 넣으면은 딱 맞을 거예요. 됐습니다. 됐어요, 형님. 아, 형님은 그나저나 그 못하는 게 도대체 뭐요? 네? 못하는 거 한다 있어. 돈을 못 벌어. 아, 그러세요? 아, 뭐 돈. 딴 건 다 잘했는데 돈을 못 벌어. 보리 새싹 순 요 놈을 살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색깔이 이쁘게 나올 거 이게. 네, 색깔도 예쁘고 몸에도 좋고. 그럼. 네. 너무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거. 이건 이제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비 오는 날, 아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랬어. 비 오는 날은 칼국수, 응? 수제비. 좀 좋아? 들어갑니다. 아, 물 부니까 색깔이 살아나잖아. 네, 살아나네. 뜨거워요, 형님. 조심하세요. 뜨거워봐야 대기백기 더 해봤어. 물은 된 것 같아요, 형님이? 아, 형님. 응? 우리 그 짜장면집에서도 알바 좀 하셨어? 아이, 짜장면집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. 그럼 어떻게 해요? 짜장면집에는 투딜기는 거고, 이거는 차지게 반죽을 하는 거고. 아, 투딜기는 거는 그 짜장면집도 반죽을 해갖고 구름기지, 형님.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치대다 보면은 쫀득쫀득해져 이게. 이거 넣으면 안 될까요, 형님? 넣으면은 그릇이 가벼워서 지멋대로 불어댕기지. 언제 끝날라나? 아니 원래 된무도가 너 언제 해서 먹는데 이렇게 해서. 아이 금방 그, 해줄게. 또 먹을 때 됐는갑다. 냄새가 풍겨네. 냄새 풍겨. 아니 여기다 뭘 섞어서 색깔이래요? 아 또 어디 갔다 오셨어? 네? 이거 건강식품 보리 새싹순 결합이 안 될 수 있는지. 자, 왜 또 그러나? 아 그런데 그, 작었어. 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간 안 해도 되었어. 아 참나 이거. 맛있게 빨리 만들어봐요. 예? 그래요? 네. 멀리 갔다 오세요. 네. 아 형님, 왠지 밀가루 반죽 온 사람 같아요. 이 알통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. 이거 봐봐 이거. 어? 참, 이야 이게 내가 옛날에 아 단단해. 쓸만하지? 아 이거 좋아요. 오세요, 힘 부족한 사람. 내가 반죽 해드릴게요. 뭐 중화요리 그런 데서 그거 좀 와서 반죽 좀 해주시라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? 해주지 뭐 그러니까 뭐. 대충? 아, 원장 형님 다 된 거요? 아, 맨질맨질 해잖아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비닐로 어디서 비닐로? 이제 숙성 단계예요? 이렇게 해서 한 30분 냉장고까지 갖다 넣으면. 예, 알겠습니다. 딱 해서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거 칼국수 힘드네 이거. 오랜만에 칼국수 한번 먹을랬더니. 자, 밀가루 다 묻혔네 이거. 소금을 넣어가지고 물에 나온 거 보세요. 물에 조개에서 다 나온 거 이게. 네, 그렇죠. 매번 씻은 거 여기다 이제 건져 드세요. 넣어야지 이제. 아 탱글탱글 해졌는데. 아 그래요? 그래요. 아 됐어. 아 좋아. 됐어. 이게 힘을 주어서 미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원을 만들어야지.
우리 한없이 누나. 자, 이렇게 딱 해잖아 이제. 해준도 잘하시고 참 섬세하시네. 응? 참. 이건 또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형님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예? 동생 봤지? 아 이거 할질하는 거. 아 잘하시네. 아니 한석봉이 어머님이 오셔도 울고 가. 어이 아, 저런 분위기이셨구나. 아이고 참나 이거. 나 괜히 옆에 앉아있다가 붓글씨 쓰고 싶더라고 갑자기. 붓글씨가 쓰고 싶어지네. 이야 진짜 잘 됐는데 형님. 그지? 예. 아니 칼국수 집에서 섭외 들을 것 같은데 이거. 이거 기계로 뽑아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형님. 기계로 잘라도. 칼국수 하면은 장칼국수라고 있어. 장칼국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형님. 들어봤지? 예. 그게 바로 나요. 아 그래 형님. 칼국수 들어갈 호박도 따야 되고 호박 요거면 딱 좋겠네. 이거 아주 애호박 하나 따고 여기 부추 이거 부추 살살 이렇게 하죠. 잘 컸네 부추. 부추 잘 컸잖아 아주. 요것도 약간 매콤하게 칼칼하게 이거 딱 요거 몇 개만 넣어야지 뭐 이쁜 거. 요거. 밭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야 돼. 아주 다듬어서 갖고 가야 돼. 자. 선생님 참 잘하신다는데. 색깔 쫙 나오네 형님. 준비한 야채를 넣겠습니다. 마늘만 남겨도 돼요. 제가 다듬어리죠 뭐. 아우 색깔 좋습니다. 맛있게 생겼네. 깊게 들어가서 조개도 좀 끌어올리겠습니다. 아우, 이야. 이게 뭔 칼국수요, 사장님? 참,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, 이게. 아, 일단 이런 칼국수 먹어봤어? 손으로 참. 하나씩 자른 거 형님이? 참나. 아까 안 보셨어. 아까 그림을 안 보셨구먼. 그럼 이제 먹으러 왔잖니. 아 이게 뭐 맛조개요? 예 그렇습니다. 네. 아 맛있는데? 좀 해먹어야겠구만 이렇게. 동죽. 참 이거 동죽 엄청 잘 재밌게 잡았는데. 그러니까. 아 이제 동죽도 그걸... 맛있어요. 건강한 맛. 아, 이 국물도 이게 아까 보셨죠 여러분. 이 인위적인 양념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.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. 아, 맞지. 어. 착착 해가지고 칼질하는 거. 칼국수. 자, 끝내줘. 소라도 있네. 예. 예, 동상 먹고 욕 봤으니까. 아 형님, 나 좀 더 먹어야 할 수 있어 좀. 그래. 나도. 야, 이거 한없이 들어가네. 아까 많다고 걱정했더니. 아.
바다 냄새가 나네. 야, 오늘도 말이오. 예, 예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꼭. 내가 그랬어도 괜찮지? 맛있죠. 아, 이거 또 칼국수집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.